안녕하세요. 설거지는 누구나 늘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귀찮고 짜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짜증 안 나고 자녀 세제 걱정 없이 빠르고 깔끔하게 설거지하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설거지를 최소한으로 만드는 주방 사용 습관과 설거지가 잘 되는 그릇의 특징에 대해서도 영상 끝부분에 함께 말씀드릴게요. 설거지 단계별로 짜증나는 포인트를 제거하여 더 쉽고 빠르게 설거지할 수 있게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이 순서대로 해주세요. 설거지를 하기 위해 수세미부터 덥석 잡으시나요? 수세미를 잡기 전에 식탁이나 싱크대 위에 혹시 남은 그릇이 있는지 확인하고 식탁, 싱크대 위를 먼저 정리해주세요. 설거지하는 동안에도 개수대를 제외한 부엌의 다른 부분은 깔끔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설거지 다 끝났는데 다시 더러운 그릇이 여기저기서 발견되어 짜증이 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요. 안에 얇은 면장갑 하나 껴주고 고무장갑을 낍니다. 그냥 고무장갑만 끼고 설거지하면 습기 때문에 소중한 손피부가 상할 수도 있고 찝찝해서 중간에 설거지를 그만두고 싶어질 수도 있으니까 속장갑도 꼭 껴주세요. 본격적인 설거지 전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애벌 설거지 단계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그릇에 묻어있는 음식물 찌꺼기들을 가볍게 씻으면서 미리 불려주는 과정입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담았던 그릇은 이 과정에서 설거지를 끝냅니다. 세제가 필요 없고 그냥 두면 더 오염만 되니까요. 아, 근데 여기서 물컵은 제외입니다. 물컵은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입이 직접 닿은 식기여서 세제를 사용해 기름기를 싹 닦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모였다면 일단 버려줍니다. 무턱대고 설거지 시작했다가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아서 엄청 짜증이 밀려올 수도 있어요. 만만한 그릇을 하나 골라서 물을 조금 담고 세제를 풀어주세요. 중간에 세제가 모자라서 자꾸 펌핑하다 보면 세제통과 주변에 오염이 번질 수 있으니 이렇게 중간중간 세제를 리필할 수 있게 준비하고 세제를 묻히면서 닦아주세요. 세제를 몇 번 펌핑하는 게 가장 적당한 양인지 설거지 하다 보면 감이 옵니다. 세제가 좀 남았더라도 괜찮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싱크대랑 배수구 청소할 때 전부 사용하면 돼요. 큰 그릇부터 집어서 차례차례 닦습니다. 헹굼할 때 편하려면 큰 그릇부터 작은 그릇 순서로 닦아서 모아주세요. 이제 헹굼 차례가 되었네요. 앞에 단계를 잘 실행하셨다면 이제부터 설거지는 순식간에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개 있으니 꼭 지켜주세요. 그래야 시간이 절약되고 뜻하지 않은 세제 섭취를 방지할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수세미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거품 냈던 수세미를 세척해서 다시 써도 좋지만 조금 더 부드러운 스펀지 또는 행주를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거품에 썼던 수세미를 헹굴 때 이렇게 물로만 헹구지 말고 그릇 하나를 사용해서 흔들흔들 한 번 더 헹궈주세요. 한번 해보시면 고춧가루 한두 개 꼭 나올 거예요. 이렇게 바닷 물에 흔들거리는 거 한번 해주어야 말끔히 헹궈집니다. 저는 낡아서 부드러워진 천연수세미를 헹굼용으로 사용할게요. 헹굼할 때 물로만 슬쩍 헹구거나 손으로 이렇게 닦으면 세제 잔유물이 남습니다. 그릇이 마른 후 잘 관찰해보면 세제의 얼룩이나 오염이 그대로인 경우도 있어요. 시원하게 싹 닦으면서 시간과 물을 절약하려면 꼭 헹굼 단계에서도 스펀지를 사용해주세요. 이건 수세미로 헹군 것입니다. 비교도 안 되게 깔끔하고 뽀득뽀득하게 설거지가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하나하나 헹굼하지 않고 한꺼번에 헹구는 것입니다. 하나를 헹구고 있을 때 그 물이 밑으로 내려가서 다른 그릇도 함께 자동으로 헹굼이 되는 원리죠. 그러면 물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닦은 순서대로 건조대에 올려두면 그릇 크기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배열되어 있어서 물 빠짐도 잘 돼요.
헹굼할 때는 물을 살짝 적당히 약하게 틀어 놓으세요. 물을 너무 세게 틀면 물도 낭비되고 세제 방울이 여기저기 튈 수도 있습니다. 건조대에 그릇을 올려 놓을 때 이렇게 마치 보관해 놓은 그릇처럼 포개 놓으면 안 됩니다. 안쪽 물기가 그대로 있어 건조도 안 되고 비위생적입니다. 물 빠짐이 잘 될 수 있게 세우거나 지그재그로 조금 틈을 주면서 그릇을 건조하세요. 그릇 헹굼이 끝났다면 버리는 키친타올이나 수세미를 이용해서 싱크대와 배수구를 닦아주세요. 닦은 후 바로 버릴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커피 거름종이나 과일망 스펀지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싱크대에 오염이 심한 날이라면 세제와 함께 베이킹소다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무장갑을 낀 채로 손을, 아니 고무장갑을 닦아주세요. 이제 설거지가 끝났기 때문에 수세미 잘 건조해주고 고무장갑도 잘 걸어놓습니다. 고무장갑은 이렇게 걸어놓아야 물이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걸어놓으면 장갑 안에 물이 들어갈 수 있어서 비위생적입니다. 가끔씩 완전히 뒤집어서 말리는 것도 좋아요. 저는 수세미를 부엌에 그냥 걸어놓아요. 천연수세미라 색감이 마음에 들어서 일종의 오브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무장갑이 부엌에 걸려있는 것은 보기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귀찮아도 꼭 뒷베란다에 보관해요. 물론 이건 개인 취향이니 각자가 편한 곳에 보관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거지 끝내고 싶은데 진짜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또 남았습니다. 큰 그릇이나 냄비가 있다면 마름질해서 바로 제자리에 넣어두세요. 스키지로 주변에 튄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주변의 물기도 완전히 다 닦아주세요. 그대로 둔다면 설거지를 끝냈어도 부엌이 여전히 어수선해 보입니다. 설거지 후 깔끔한 주방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성취감이 감소합니다.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지만 살림에서도 성취감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설거지를 마치면 부엌은 마치 식사하기 전의 모습과 똑같이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이 되어 있어 하기 전에 짜증은 날아가고 시원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제 빠르게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설거지 장면에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한 부분 있으신가요? 요리할 때 썼을 만한 도마나 큰 양푼, 조리도구 같은 게 설거지거리에 없었죠? 이런 조리도구들은 나중에 그릇이랑 같이 설거지하면 주방이 좁아지고 불편해서 설거지 시간을 한없이 늘어지게 하는 원흉이 됩니다. 이런 조리도구들은 요리 과정에서 틈날 때마다 그때그때 치워줍니다. 요리하면서 치우는 것까지 하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습관들이면 평생 유용합니다. 이렇게 치우면서 요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나중에 요리법 영상에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설거지하기 힘든 그릇 또는 설거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릇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면 같은 국자라도 이렇게 스테인리스 일자형 국자는 훨씬 빠르고 깨끗하게 설거지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하기 제일 안 좋은 건 이렇게 실리콘으로 된 것입니다. 냄새와 색이 쉽게 배고 한번 밴 기름기 같은 것이 쉽게 닦이지 않습니다. 설거지할 때 세제가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헹굼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도 새로운 제품 써보고 싶어서 구입했는데 지금은 주방에서 퇴출시켰습니다. 현재는 베란다 텃밭에서 모종삽 대용으로 쓰고 있어요. 실리콘 소재는 요 작은 수저 하나만 가지고 잼통 같은 거 마지막에 싹 긁어먹는 용도로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요철이나 장식이 있는 그릇, 무겁고 두꺼운 그릇은 설거지하기가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만약 여러분이 살림 초보여서 새로운 조리도구와 그릇을 구매하실 거라면 깔끔하게 빨리 설거지할 수 있는지도 꼭 고려해 보세요. 오늘은 귀찮은 설거지를 효율적으로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단계별 포인트와 설거지 쉽게 하는 습관, 그리고 설거지 쉬운 그릇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설거지 방법과 달랐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한번 적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미처 담지 못했던 뚝배기나 나무식기 같은 특수 그릇, 도마 설거지 방법 등은 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